자, 재난헌법에서의 결성검사기관. 자, 재난헌법 결성기관 앞에 한번 나왔죠. 자, 신기원이라고 했죠. 자, 1948년 자연헌법에서는 자,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자, 신기원을 두었다. 신기원, 자, 감찰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두었죠. 자, 재난헌법, 자, 수입 지출 결산을 매년 신기원에서 검사한다. 재난헌법 신기원. 자, 감사원이 헌법기관에 최초 규정된 건 언제였냐? 이것도 나왔죠. 자, 62년 헌법, 제5차 개정헌법에서였다. 자, 대통령 소속하에 합의제 기관인 감사원이 자, 헌법기관으로 처음 규정된 건 제3공화국 헌법 제62년 개정헌법에서였다. 자, 감사원의 구성. 자, 감사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필요하냐? 앞에서만 나왔죠. 자, 감사원장 필요하다, 국회 동의. 자, 그러나 감사위원은 필요 없다고 한번 봤죠. 자, 국회 동의를 얻어 자, 감사원장을 임명하고 자, 감사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위원을 임명한다. 자, 감사원장의 임기는 자, 4년이고 자, 1차에 한해 중임 가능하다. 자,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고 자, 대통령 임명하고 자, 임기 4년 자,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 조문이 있는 거고요. 자, 감사원의 조직. 자,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감사위원, 다 포함하죠, 여기는. 자, 그래서 감사원장 포함 7인이라 해서, 자, 감포 7. 자, 감포 7. 7로 이렇게 외우면 되죠. 자, 감사원 포함 7인에서 감포 7. 자,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자, 헌법에는, 자, 보세요. 자,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 자,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을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자, 감사원법에서는 이제, 감사원장 포함한 자, 7명의 감사위원 구성한다. 자, 감포 7은 자, 감사원법에서 규정한 거죠. 자, 헌법은 자, 원장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 자, 감사원장의 권한대행. 자, 최장기간 감사위원. 최장기간은 감사위원이 먼저 하고, 자, 여러 명 있으면 자, 연장자가 한다. 자,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 감사위원 중 최장 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하고, 자, 재직 계열이 같은 경우에는, 자, 연장자가 그 대안안을 대항한다. 감사원법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자, 감사원의 규칙 제정권의 근거. 자, 헌법이 아니라, 네, 감사원법에 있어요.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있다. 이게 좀 특징이죠, 감사원의. 자, 감사원법은 감사원이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헌법이 아니고 감사원법이다. 감사원의 규칙재정권은. 자, 감사원의 감찰사항. 자, 국가, 지자체가 위탁 대행하게 한 사무가 자, 감사원 감찰사항이냐? 자, 맞죠. 자, 감사원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도 감찰한다. 자, 지자체 사무와 지방 공무원 직무 감찰할 수 있는지, 네, 할수 있죠, 감사원이. 자,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자, 그에 소속한 지방 공무원의 직무에 감찰할 수 있다. 자, 여기 감사원법에 감찰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자, 감사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여기 있네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그에 소속한 지방 공무원의 직무. 자, 사후급여. 또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 자, 이렇게 쭉 감사원이 감찰할 수 있다. 국민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 자, 공공기관의 자, 법령 위반이나 자, 부패 행위를 대상으로 자, 국민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수 있어요. 자, 18세 이상의 국민은 자,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인하여 자, 공격에 현저히 해야 하는 경우 자, 대통령을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자, 사적인 권리 관계, 또 개인의 사생활 관에 관한 사항은 자, 감사 청구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감사 청구권이 나와 있어요. 자, 감사원의 자치 사무에 대한 목적성 감사가 자치권 침해 아닌지. 자, 감사원은 자치 사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자치 사무에 대해서도 목적성 감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자, 이게 자치권 침해하냐? 근데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일단 자, 감사원법을 한번 볼게요. 자, 감사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자, 그에 소속하고 지방공무원의 직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면 되겠죠. 이 사무에 자치사무도 포함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자치사무도 포함된다.
네, 감사원은 자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도 다 감사원이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할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지방채 사무에는 자치사 뭐 이런 거다 포함된다고 봐죠. 그래서 한목적성 감사로 할수 있다고 본 거예요. 부당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자 한목적성 감사도 그래서 할수 있다고 본 거죠. 자, 감사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고, 자, 국가재정지원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쵸? 지방자치단체는 자, 국가재정지원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죠? 자,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한계로 인한 자, 외부감사의 필요성까지 감안하면 자,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업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하여까지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한목적성 감사까지 하게 된다고 해요. 자, 지방자치권 본질적 내용 침해 아니다라고 봤어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을 국가재정지원에 지금 의존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또 문제가 또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사원이 한목적성 감사, 자치사무에 대한 합적목적성까지 하게 된다고 해요. 이제 지방자치권 본질적 내용 침해 아니라고 봤죠. 자, 감사원은 자치사무에 대한 한목적성 감사 가능성 가능하죠.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합법성 감사는 물론 한목적성 감사도 할수 있다. 자, 이게 특이점이죠.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에 대한 특이점.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한목적성, 합법성, 감사 다 가능하다. 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 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이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되는데, 자, 성환이 공무원은 또 포함됐어요. 그래서 감사원은 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 대상으로 자, 직무감찰할 수 없으나,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자, 직무관찰할 수 있다. 감사원법에 나온 거죠. 예, 국회는 이게 법 만들면서 본인이 뺐겠죠. 자, 국회 소속 공무원 뺐고, 자, 법원, 헌법재판소 이렇게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된다. 자, 선관위, 중앙선관위 막 없죠. 자, 봐두시고요. 자, 감사위원회 의결 종족수, 자, 제적 과반수 찬성.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자, 감사위원회의 의결은 제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적 과반수. 자, 감사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을 구성하며, 자, 원장이 의장이 된다. 자, 감사위원회의는 제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적 감사위원 과반수. 자, 감사위원회 장기 심신 세약 시, 자, 퇴직 절차. 감사위원회 의결을 하고요. 원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명한다. 감사위원 장기 심신세야 감사위원 의결을 거쳐 원장 제청으로 대통령 퇴직을 명한다. 이게 감사원법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조문 문제였죠. 자,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인지. 네, 일단 대통령 소속 기관이긴 해요. 자, 그런데 대통령 구체 지시를 받는지. 대통령이 또 구체적 지시를 받진 않죠. 자, 헌법에 보면은 자 국가의 세입 세출 결산 국가 및 법률 정한 단체 회계 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자 소속은 그래서 대통령 소속이에요.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자 감사원법을 보면 근데 자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자 직무에 관한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 자, 대통령이 소속을 하는데 직무에 관한 독립의 지위를 받으니까 대통령이 구체적 지시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감사원은 국무회의나 국무총리에 관한 종속적 기관이 아니고, 자, 대통령에 소속되지만 직무에 관한 독립적이다. 자,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 대통령은 구체적 지시를 받지 않는다. 직무에 관한 독립적이니까. 자, 감사원은 국무총리 통화를 받지 않는 대통령 소속 국가, 소속 기관인지. 그렇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된 기관으로 자, 국무총리 통화를 받지 않는다. 자,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기관이죠. 자, 그리고 조직상 독립기관, 조직상은 아니죠. 조직은 대통령 소속되다. 자, 감사원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독립기관이라 할수 있으나, 자, 조직적인 면에서는 독립기관이라 할수 없다. 자, 그쵸. 기능적은 독립기관이야. 직무는 독립이죠. 조직은 대통령 소속하에 있고. 자, 다음 선거관리위원회네요. 자, 선관위가 대통령의 조치 시, 자, 의견 진술 위에 주재하는 것. 적법 절차 위배냐? 근데 적법 절차 위배 아니라고 봤어요. 자, 중앙선거관리위가 선거 중립 의무 진술 요청을 취하기 전에 자, 의견 진술위에 부여하지 않은 것,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어 선거인 대통령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수 없다. 자, 선거관리 같은 경우에는 좀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겠죠. 선거 운동 기간이 짧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
이게 의견 제출기에 이런 거 좀 부여하지 않는 것 않아도 이제 적법적 이건 아니라고 봤죠. 그래서 선거관리 특수성을 좀 고려했어요. 자, 선관위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 규정이 자 적용 되냐? 적용이 안 되죠. 자, 행정절차법 보면 자, 이 법은 다음 각호 언어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각호의 사항, 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자, 각급 선거관리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 원칙적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자, 이는 권력 분리 원리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절차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이다. 자, 그렇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자, 각 권력 분리 원리와 자, 선거관리 의결 절차의 합리성, 자, 그리고 이제 선거관리의 특수성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선관위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규정 적용 안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적법적 위배도 아니고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각급 선관위가 행정기관에 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지, 조문 문제죠. 자, 헌법 보면 자, 각급 선관관리위원회는 자, 선관위 명부 작성 등 선거 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자,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자, 이 지시를 받은 당의 행정기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따라야 한다 하죠. 지시를 받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야, 요 지문도 자주 나오니까 잘 봐주세요. 자, 중앙선관위원회 구성 3인 돼 있죠. 네, 대통령, 국회, 세법관이 딱 3명씩 뽑는다는 얘기예요. 자, 임기는 6년이고 자, 위원장은 호선한다. 자, 호선이 뭔가 했더니 자, 호선이라 하면 자, 선거 같은 것이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요건이 일치하는 선거, 즉 특정한 선거권자가 동시에 피선거권을 가지는 비교적 소규모 회의에 의해서 특별 요식 행위를 거치지 않고 선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전 그 교황 선출할 때도 호선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교황도 자, 후보자 모아놓고 각자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될 때까지 계속 투표한다고 하죠. 이제 교황도 호선할 때. 자, 중앙선관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호선이라고 해요. 소규모, 자, 선거권자가 동시에 이제 피선거권을 가지는 거예요. 중앙선관위 위원들 중에서 이제 뽑는 거니까 호선한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자주 나와요. 위원장 위원장 호선한다. 자주 나오는 지금 조문이죠, 이거.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자,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회 구성되면 자, 임기는 6년이고 자,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 이 부분 자주 주제되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선관위의 규칙제정권,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요. 자, 법령이에요. 법령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자,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내부 기율을 이제 정할 수 있다. 다른 국가기관과 좀 다르게 돼 있죠. 다른 헌법기관이랑. 자, 다른 헌법기관. 국회나 뭐 법원이나 대법원이나 다 법률의 범위 아니라고 했는데, 선관위는 자, 법령의 범위 안이에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 법령. 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그럼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면, 자, 법률. 자, 법률에 적절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부 기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요, 이 헌법이,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 자, 법률에 접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자, 이래서 이 헌법이 잘못 규정한 거 아니냐. 자, 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제 헌법기관인데, 이 법령에 따르면 이제 대통령령으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 대통령령 안에서 해야 되니까 이게 통제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고요. 뭐 선거관리나 국민투표관리 이런 거 정당사무관한 거 또 집행부가 많이 간여를 해야 되니까 법령의 범위로 정한 것이다 라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좀 논쟁거리가 되죠. 자,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고 이제 출제가 자주 되죠. 이제 이거 다른 국가기관과 다른 거니까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꼭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관위원회 신분보장, 자, 탕금파, 탄핵, 금고, 파면, 탕금파, 자,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아니한다. 자,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해서 파면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금고 또는 파면, 탕금파 헌법이 있죠. 자,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아니한다. 자, 각급 선관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자, 법관과 자, 법원 공무원 그리고 교육 공무원, 자, 법관과
법원 공무원 그리고 교육 공무원 EA 공무원은 자 각급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법관, 법원 공무원, 교육 공무원 이렇게 세 개 공무원만 각급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 자 선관위의 의결 정족수 자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 자 위원장의 과부 동수 결정권 있냐 아닌데 결정권 있죠. 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자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 자 위원장은 피고권을 가지고 자 과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에 있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자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위원장은 피고권을 가지며 자 과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또 과부 동수일 때 결정권 자주 나오니까 표시해 두시고요.